의정부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의 인생 여행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경기 북부 최대 규모 의정부 제일시장인데요. 시장은 그야말로 음식 백화점 수준. 개석거라. 손님을 부르는 맛깔스런 반찬이 가득합니다. 시장 한편에 자리한 자그마한 가게. 사장님은요. 장사 준비 대신 멍. 어머니는 몇 시에 나오셨어요? 6시에 나와서 다 해놓는 거예요. 저거 속. 그러니 멍할 만도 하시겠죠. 여기 지금 뭐 고기 들어가고 김치 들어가고 다마네기 들어가고 당면 들어가고 그랬는데. 만두가 손이 많이 가죠? 많이 가요. 그때. 커피 한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이웃상인 따라 덩달아 자리를 뜨는 만두 가게 사장님. 장사 준비는 일찌감치 됐는데 어쩐 일인지 만두를 빚지는 않으시네요. 10시 넘어야 돼. 10시 넘어야 돼요? 신데렐라처럼 오전 10시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사장님. 10시가 되자 누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장님이 애타게 기다리던 이는 지금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이제 여기 만두 하시는 분. 주인 할머니. 네? 그럼 이분은 누신지요? 알바생이요? 아, 알바.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자다가. 이거 양념해. 출근과 동시에 만두소를 양념하는 춘자 할머니. 다진 마늘, 들기름 넣고. 이건 참깨. 그리고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 손맛을 더해 고루고루 버무립니다. 절대로 안 넣어 나는. 왜 절대로 안 넣어요? 에이, 맛이 없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식 간만큼은 꼭 춘자 할머니가 하는 덕분에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맛있대요. 사간 사람들이. 아, 열이면 열 사람 전부 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기시는 거라 보다. 이래서 다 대표님, 대표님 하나 봅니다.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매콤한 김치 만두소. 자, 이제 만두를 빚어볼까요? 제일시장 제일의 만두 기업답게 첫맛을 좌우하는 만두피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 하나 했더니 어머, 이거 자동이 아니네요? 자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돌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맛있지. 힘은 들어도 맛있어요, 이게. 맛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쫄깃한 피에 김치를 담가 만든 김치 만두소를 듬뿍 넣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만두 속 터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걸 갖다가 딱 맞춰야 돼요. 이게 딱 맞춰야 입이 안 벌어져, 쪼져. 반달 모양이 된 만두는 잘 오므라지도록 옆구리를 콕 눌러줍니다. 손놀림 몇 번에 금세 모양이 잡히는 만두. 기계로 빚은 듯 정갈하죠? 형편은 잘 빚으면 예쁜 딸 난다고 하잖아요. 네. 만두는 뭐 아들아 이쁜 거 낫나? 그렇게 뭐 이제는 틀렸지 뭐 이제. 아, 80이 다 됐는데 애 날 일 없고 자식같이 사랑스럽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뽀얗고 포동포동한 만두를 찜기에 담아 한 30분 쪄야 돼. 30분 후 그래, 다 익었나? 다 익었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 숨은 매끈한 만두. 그 모양새는 어릴 적 고향에서 빚던 만두처럼 투박합니다. 두툼한 배를 반으로 가르니 이내 매콤한 향이 폴폴 솟는데요. 갓 쪄낸 손만두에 무언가를 연신 바르는 사장님. 식용유. 식용유. 붙으니까. 사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정성으로 쪄낸 김치 손만두를 접시에 담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 아기 주먹만한 만두. 이 만두의 가격은요? 5,000원. 5,000원? 예. 연식 두 개 5,000원. 수고와 정성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왔는가 봐요? 네. 나왔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아이, 기름이 잘 흐르면서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잖아요. 속이 꽉 찬 만두를 오물오물 씹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멋대로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맛. 옛 추억이 포슬포슬 입안에서 흩어집니다. 맛있지? 제일상에서 제일 맛있는. 약간 매콤하면서 간도 딱 맞고. 집 만두는 정말 호불호가 안 갈려요. 여기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가요? 네. 택배로 어제도. 서울도 가고 호주도 가지. 호주도 가. 아까 왔더니 그 딸내미 호주도 가면서.
손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비단 손만두뿐만이 아니었으니. 네, 감사합니다. 직접 쓴 도토리묵과 각종 전, 그리고 역시나 춘자 할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이 그리고 젓갈 종류하고 오징어전, 명란전, 홍장, 마늘장아찌.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이 가게의 정체는 다름 아닌 떡집? 떡집을 한 30년 했어요. 아, 떡집을? 네. 그러다가 그냥 이걸 돌렸는데 바꾸려면 또 그것도 돈 들어가니까 그냥 안 바꾼 거요. 젊은 시절 먹고 살기 위해 거칠디 거친 시장에서 안 해본 장사가 없답니다. 내가 시장에 나온데 47년 됐네.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는 놀고 있고 애들은 커나고 밤 장사도 하고 떡을 받다가 팔았어요. 그때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비가 있어요. 막 경비들이 쫓아. 그럼 막 도망가고 또 도망갔다 또 와서 팔고 그랬어요. 밤 12시까지 반 가고 그렇게 힘들었어. 그때도 힘들었어. 충남 공주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 청양으로 시집간 어머니. 논으로 밭으로 다른박질하며 땅을 일궜지만 살림은 늘 빠듯하고 궁색하기만 했죠. 가진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와 시장에서 맨몸으로 굳은 일을 하며 버텨온 지난 날. 시장은 남편을 대신해 가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47번째의 봄. 돌아가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근데 너무 힘들어. 떡집은 잠을 못 자지. 새벽까지 일어나서 해야 되고 밤 12시까지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만둔 거예요. 새벽부터 바지런히 움직이면 자식 먹을 것이 생기고 밤늦도록 쉬지 않으면 자식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 단골 손님들은 그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누가 매일 병원으로 출근해? 어, 나 요새 죽겠어. 이제 그래, 해야 돼.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안 드는 거야 이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 세월에 장사 없다고 그렇게 꿋꿋하던 어머니도 세월의 나이테 앞에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져만 갑니다. 아, 나 병원에 가자. 고장난 허리. 사실 이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데요.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또 하실지도 몰라요. 나도 걱정돼. 자식 쓰고 덜어주겠다. 일을 놓지 못한 탓일까요? 다를 대로 다른 몸은 힘들게 살아오신 당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춘자 할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술 해야 되네요. 이리 아픈. 조금만 더 버텨주길 그토록 바랐건만. 네. 무. 네. 그렇게 부쩍 다가온 마지막 시간. 이별 없는 인생 없고 이별 없는 만남 없다지만 야속한 마음이 앞서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아쉽죠. 여기는 정말 내 생활 터전이죠. 생활 터전이었어요. 그날 오후 가게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나온대요? 방송 언제 나온대? 금요일 날. 찍고 있는 거야? 어. 익숙한 듯 반죽기계 앞에선 의문의 여인. 이번엔 또 누구세요? 반죽 알바요. 반죽 알바? 네. 반죽만 하고 전 퇴장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알바비는 없어요. 알바비는 없어요? 아이, 없죠. 효도하는 건데. 예, 막내면 이렇게. 아, 이렇게 나 도와줘요? 예.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지연 씨 능숙한 손놀림으로 만두피를 반죽합니다.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며느님이 애교가 많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 없으면 못 사세요. 애교의 무장해제. 마음이 스르르 녹는데요. 그냥 만두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요. 따옹입니다요. 식사도 거른 시어머니를 위해 주전부리를 사온 며느리 지연 씨. 뭐 사오신 거예요? 수제요. 속이 만두처럼 꽉 찼죠? 그죠? 정다운 고부의 모습. 이젠 어깨 위에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쉬어가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질력랑에 했으니까 이제 그만 접어줘야지. 그냥 슬슬 놀러나 다니고 교회나 다니고 그렇지. 그냥 수술하는 계기로 인해서 더 이상 안 아프시고 그냥 건강하게 계시다가 저희 효도 받으시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아픈 시간이 가면 분명 좋은 날이 온다죠. 그동안의 고생은 잊고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